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농장 시절 때부터 많이 놀러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번식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겸사겸사 이 일키 프록을 제가 맡기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인데, 어떤 친구일지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야,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밀키 친구들도 맡길 겸 요번에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바로 형진이라는 친구인데요, 진짜 나중에 양서의 꿈나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얘 엄청 커. 국내 최초로도 차코랑 오네이트에서 성공했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우선은 이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가재부터 하트 부여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열어봐도 돼? 네. 와, 이거 진짜 괴물 아니야 이 정도면? 잠깐만, 이거 손에 물 좀 살짝 묻히고. 와,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직접 키운 거니? 아니, 저 아시는 분한테 거의 비즈마켓이 됐거든요. 와, 이 친구는 진짜 괴물개구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 보통 이제 준성체에서 성체급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트 트리프록이 나중에 커지면, 와, 너 몇 살이니? 존댓말 해야 될 것 같다. 와, 진짜 얘 한 1kg 나가려나? 진짜 못생기긴 했는데 뭉개진 것 같이 생기긴 했다. 눈날도 막 위쪽으로만 쳐다보네. 와. 와, 지성. 아,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물생활 했었잖아, 원래. 네. 물생활 하다가, 아, 양서류. 우와. 우와, 얘 진짜 멋있다. 얘가 왁시몬 기 그 친구인가? 네. 우와, 이 친구 진짜 멋있다. 얘는 눈이 진짜 매력적이네. 야. 네, 눈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이야, 얘네들은 물이 많이 없어도 수영장 하나만 만들어놔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세팅만 해도 잘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장난감으로 피규어만 보던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여태 잘 살아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야, 형진이 짱짱맨이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직접 번식한 팩맨데인가? 네. 있다. 우와. 와, 진짜 이 고등학교 친구가,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이 친구가 능력이 되게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 고등학생 되자마자 양서류 쪽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이나 사육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데요. 오, 여기 요건 그거네. 등강류. 네. 아, 여기 아시죠? 공벌레 친구들. 그 친구들을 등강류라 하는데,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양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사육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비바리움을 제가 만들면서 거기 넣기도 하고. 아, 진짜? 아, 비바리움도 제작을 해? 네, 두세 번은 만들어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아, 거기 넣거나 아니면 지인들 그냥 나눠주려고. 거의 무료 나누는 거 같아요. 서비스? 나 이렇게 생긴 건 지금 처음 봐. 우와, 이거 보시면은, 아, 그니까 얘가 뮤턴트면은, 그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이제 돌연변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얘네들이 진짜 그린 색깔이나 알비노 색깔, 노란 색깔 뭐 이런 친구들이 보통 팩맨 색깔인데요, 얘네들은 원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돌연변이로 예측을 못하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네, 뮤턴트는 그렇게 변하는데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 전체가 싹 다 보여가지고. 아, 올챙이 때부터? 그 괴골이 되자마자 바로 보이더라고요. 어, 뭐야, 얘네 다리만 하에 같아. 노라인. 와, 이쁘다. 얘는 레몬이다. 야, 거기는 그냥 좀 하얀빛의 알비인데, 얘 되게 근소한 차이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발색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와, 너무 이쁘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요만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페텔 루코가 있는데, 여기는. 와, 너무 이쁘다 얘. 와, 근데 진짜 형진이 진짜 다양하게 기르네. 근데 대부분 생물도 다 뺀 거예요 이게. 아, 지금 뺀 거야? 근데 토끼개코랑 무리지랑 여러 가지 더 있었는데 좀 집중하려고 해서. 양서류 전문이신가요? 그냥 크레랑 양서류 쪽 많이 하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뭔가 그림자가 있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영물고 오네이트여가지고. 와, 얘 몇 살이에요? 걔,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500g이더라고. 500g 다 돼가더라고. 야, 이거 픽시프로 스쿼시랑 대등한데? 네, 진짜 오네 중에서 이게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 사이즈가. 아, 근데 쟤는 뭐예요? 쟤는 그냥 문지방. 그리고 그나저나 제가 오늘 형진이한테 밀키프록을 맡기려고 왔는데, 사실 저도 사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밀키프록이 이제 한국에 많이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국에 조금 이렇게 널리 알리려면 번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선에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진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요. 믿습니다. 얼굴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가 조만간 밀키프록. 아, 근데 요번에 네, 국내 최초로 된 거 있다면서요, 또? 네, 거의 국내 최초급 애들이죠. 네, 우선 밀키프록은 잘 부탁하고, 그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없는데? 거실로 가시죠. 아, 거실에 있어요? 네. 아, 아까 들어올 때 설마 그건가? 네. 야, 이거 뭐야. 이게 내가 그냥 쑥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도 물고기 있고, 여기도 뭔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네, 이게 제가 만든 비바. 아, 너가 만든 거예요? 네, 거의 카멜 같이. 카멜레온 들어있어요? 네. 아, 야, 얼마나 잘 꾸몄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아, 여기 있었구나. 그냥 식물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야, 근데 그나저나 이거 이모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형진이가? 아우, 벌써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아까 봤던 얘는 국내 최초인데 누구랑 된 거예요? 우와, 신기하던데. 뮤턴트랑 사무라이 블루랑 해가지고 나온 건데. 와, 이 정도 수정률이면 잘 나온 거예요? 좀 못 나온 거죠. 조금 못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번식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번식이 된 이후에 올챙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바지 이렇게 막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처음 봤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진짜 이모님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해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형진이를 믿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야, 와, 대단합니다, 여기 가족분들이 다.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열정을 가지시면 부모님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도움 주실 겁니다. 아, 근데 온통 집안이, 방 안에가 다, 여기도 뭐가 있네요. 네, 모니터들이 있어요. 봐도 되나요? 네. 와, 사바나 모니터 있네. 아, 사바나랑 여기... 나일이랑. 이야, 쟤는 뭐 안 더웠다 바로 달려들겠네. 네, 이게 테임이 돼있네. 아, 테임이 돼있어요? 지금 딱 보면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딱 그런 랩터같이 달려들 것만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바나 모니터, 걔는 바로 그거. 잠깐만.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르는 형진이네 집에 놀러 왔는데요. 진짜 대단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 번식한 거야? 얘네는 아시는 분한테 데리고 왔는 건데, 지금 번식한 지는 전부 다 나가고. 이야, 타란툴라 번식까지 한다니 정말로 놀랐구만. 이거 뭐예요, 근데? 얘가 자이언트 마부고, 얘는 제가 원래 주려고 했던 시클리드. 아, 물 생활 했던 거 중에 남은 친구들이구나. 근데 약간 충분한 것 같아. 네, 근데 너네들이 그려버리니까 야생에서 몇 미터까지 큰다고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바보요? 네. 와, 저 처음 봐요, 사실. 와, 뭐야? 워터멜론 블랙코라에서 야생계 제 수입한 애예요. 와, 왜 이래, 이거?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애들이라고.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칠성장어. 그리고 약간 제가 요번에 빨렸던 그 흑혈거머리 이빨 같아. 오. 근데 이게 신호등도 아니고. 띵띵띵 띵. 색깔 귀여워. 진짜 머리가 없네. 이거 개구리탕이야?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형진이네 집에 놀러 와가지고 진짜 다양한 거 봤죠? 국내 최초 번식된 뮤턴트 사무라이 블루? 네. 번식 올챙이도 봤고요. 뭐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진짜 오늘 괴물 개구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물들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양서류나 파충류 다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나이가 어린 거에 불구하고 이런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생생.